안녕하세요. 황필입니다. 오늘은 모든 대학교에 다 있는 전공 이공계의 끝판왕이라는 곳입니다. 이 학과는 왠지 에디슨이 생각나는 학과입니다. 어떤 대학 전공일까요? 궁금하시죠? 황태TV 시작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편리하게 해주는 스파크 전기과입니다. 오늘 촬영은 한국폴리텍대학 전남 캠퍼스 전기과의 도움을 받아 촬영했습니다. 전기의 스토리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전기의 최초 발견은 기원전 600년경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 어느 날 헝겊으로 호박을 닦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여기서 호박은 먹는 호박이 아니라 보석의 이름이다. 보석치고는 이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보석이니까 반짝거리게 윤을 내는 것은 필수다. 탈레스는 호박에 윤을 내기 위해 헝겊으로 닦았는데 문지를수록 오히려 호박에 작은 먼지들이 달라붙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최초의 전기의 발견이다. 어색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정전기란 걸 알 리가 없었고 대부분 사람들은 호박에 영혼이 깃들여져 있어 물질을 잡아당긴다고 생각했는데 이 현상은 2000년 뒤 영국의 의사 길버트란 분이 이 현상의 에너지를 전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전기과가 뭐하는 곳인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 곳인지 가장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과는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한국폴리텍대학교, 심지어는 공업고등학교에도 다 있는 대중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나아가서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전공입니다. 일상생활을 밝혀주는 전기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서 이 학문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는 물질 안에 있는 전자 또는 공간에 있는 자유전지나 이온들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이기에 시공과 작동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과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화석연료, 수력, 원자력, 지열, 풍력, 태양열, 조력 등 에너지원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생산, 설계, 개발 및 감리 등의 전문 전기 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친숙한 대학교의 이공계 전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가본 한국폴리텍대학 전남 캠퍼스 전기과 같은 경우 역시 국책대학답게 시설 그리고 장비가 너무 좋았습니다. 학과 비전은 역시 자격증 취득에 유리하고 교과목 이해력과 실무감각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변 전실이 있으며 그 외 다양한 실무 장비가 있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당연 타 대학에 비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현장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학교이자 전공입니다. 수업 외적으로 학과 기술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된 경진대회 다수 입상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전문대로서는 유일하게 한정 KDN주 빛가람 에너지벨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에서 2020년에는 대상과 우수상, 2021년에는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처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에서 2019년 동상 수상, 2021년 금상을 수상하고 2020년 2학년 학위과정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취업 우수학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전국 폴리텍대학 중에서도 밀어주는 학과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국립대 4년제 대학 편입학도 당연 유리하고 포스코, 금호석유화학, LG디스플레이, 앵커테크놀로지 코리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다양하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이지만 뭔가 특별한 학과, 전기과는 당연 기술이나 학문은 힘들지만 뭔가 제대로 공부만 한다면 역시 바꿀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전기과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전기과면 그 천둥의 신 토르? 자, 오늘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